오늘도 빨리 끝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하시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보시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교분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고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입니다. 만약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을 결정하게 되면 얘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치는 급등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할 일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5년 전에 투자했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급등하게 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상태일 때는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언제? 기본계획 수립되었을 때 투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디가 개발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요즘 다들 하시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과천 정부청원 청사 앞에 아파트를 올 초에 구입하셨거든요. 그때 가격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사놓고 나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또 10년 버티면 가격 두 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신 그 10년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서울 쪽의 송파 같은 경우라면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 가격을 계약 기간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새로 체결하면서 줄어드는 돈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일부 지역 그러고 있는데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리고 요즘 창원이나 또는 거제 같은 경우라면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 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값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 2010년 정도에 대전에서 강의했었는데 제 수업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갭투자 공부하시고 나서 갭투자에서 한 100채 넘게를 구입하셨습니다. 대신 대전 서구 둔산동 쪽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한 두 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대전 이야기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버틴다는 이야기 나온다면 얘 보고 버티는 건 괜찮은데 얘 보고 버티는 건 괜찮지만 얘 보고 버틴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법 공부하시다 보면 부동산 처분할 때 세금 내는 것 있거든요. 그걸 일정한 감면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얻은 이익 중에 일정 부분들을 세금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나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고려하게 된다면 나한테 큰 돈 떨어지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홀랐다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세법은 공부하셨죠? 한 시간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도 이제 점점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 특광 지분을 대상으로 수립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향 잡아주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구속력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대상 아니지만
개발 정비 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법 부당하게 결정되었을 때 행정 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 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일단은 유효이다. 맞죠? 왜? 얘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하위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위 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것은 구속력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 일단은 유효이다. 구속력 없는 계획일 때는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광역이란 말 기억나십니다. 광역은 넓다고 해서 광역이었습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었습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 특광시군을 도시군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둘 이상의 도시군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하는 특광시군도 있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저 특광시군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인데 만약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시, 군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틀립니다. 얘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없다면 도로, 전기,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 보게 되면 전기 수도 없이 밥해 먹고 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런 도시를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만들기 위해, 학교 만들기 위해, 병원 만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늘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만큼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기본 계획만 생략 가능한 것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 대상을 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체계는 수립권자가 수립하게 되면 상급 관청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일 겁니다. 김대중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는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없었거든요. 예, 중앙집권제였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도시를 개발, 정비, 보존하는 것은 중앙에서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 정비, 보존과 관련된 집행은 이제 중앙에서 한다?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 담당한다? 중앙이 한다? 지방이 한다? 지방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상급 관청의 승인 받은 사안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특징인데 그 하나하나를 집행할 때 입안이라는 것과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정해놨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를 집행하는 것은 중앙이 한다? 지방에서 한다? 지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울 입 안건 안자를 입안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방안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해놨는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은 종합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인구 80만 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면 건설 지역을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중부, 동부, 서부, 남부권으로 구분해놨고 이곳의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된다면 조치원에 대한 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일자리가 충분히 있어야만 사람들이 정주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 일자리 마련할 목적으로 전의면 쪽이나 또는 조치원 이쪽의 북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걸 동시에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해나갔다가는 80만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상가, 공장 만들어 놓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30만이라면 50만 분량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 학원도 지금 지어진 지 3년째인데 지 3년 지난 이 학원 건물에도 일부 공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최초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 공실이었을 겁니다. 몇 년간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워놨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노후화되게 되는데 80만 건 살 수 있는 시설 만들어놓고 10년간 비워놓고 방치하게 된다면 이건 돈 낭비이죠.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80만 살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이걸 전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1순위가 건설지역에 대한 도시기능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게 개발사업 모두 끝나게 되면 2순위가 조치원입니다. 3순위가 전이 쪽입니다. 그리고 4순위가 조치원 이쪽에 사람들이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공업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4순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인구 30만 넘는 세종시가 만들어지다 보니 사실 인구 목표가 2020년도에 30만 되면 그때 KTX 세종역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2020년 이후에 계획했던 것인데 이미 30만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오송역 말고 세종역을 직접 만들어서 건설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시설인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만 지금 오송역 대신 이걸 갖추게 된다면 오송역 쪽도 어느 정도 시가 조성돼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는 2020년 이후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대두되게 된다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당장 못한다는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저 필요성은 현재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남면 쪽에 세종역 만들고자 하는 개발 제한구역 일부에 대한 기초조사에 들어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는 도시 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으로서 세종시의 발전을 고려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강구해 놨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방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 중에 하나를 세우는 것을 뭐라 한다?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중앙에서 결정하겠습니까? 지방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에서.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자는 세종시장 돼야 되죠. 그 세종시장이 발전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확정 짓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입안한 자가 직접 결정한다 해서 입안한 것을 뭐한다?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다시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입안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입안권자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세종시를 발전시킬 자는 세종시장이죠. 대전시는 대전시장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공주시라고 하면 공주시장이 발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KTX역이라고 하면 KTX라고 하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된 사항이고 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그 KTX 같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주와 천안을 연결하는 도로나 또는 쓰레기 매립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그것 광역시설이거든요. 그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지만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집행계획은 누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입안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입안권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인 수립권자 외 국도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 없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꿈이죠. 그 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국도가 예외적인 수립권자 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일 때만 예외적으로 국도가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 속한 시장 군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남양주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구 50만 번째 주민동 이전한 분에게 순금 연세를 증정했는데 그날이 남양주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를 발전하고자 그 계획은 공주시장이 입안할 수 있지만 공주시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대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는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천안시가 인구 60만 넘거든요. 그 천안이라고 하면 대도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도지사가 입안한 사항도 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시장 분수. 이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는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시장 군수 끝나면 이분은 입안권자이고요. 대도시장 끝난다면 결정권자입니다. 앞에는 같지만 뒤에 시장 군수 끝날 때는 입안권자이고 대도시장 끝날 때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되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적 목표이고 이게 되시면 국토계획법은 아주 수월해지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와 결정한 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세 분은 대신 표정이시고 나머지는 다 안 되신 표정이시지만 이걸 이해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35페이지 확인해 나가십니다. 양괄 1번 의 사실정 35페이지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광시군입니다.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하는 계획으로서 개발, 정비, 보전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일반 구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입니다. 나중에 1, 2월 달에 다시 한번 해나가실 텐데 이쪽은 계략적인 것만 먼저 파악해 놓습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하고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도시지역을 관농자라 표현하게 되는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농자, 비도시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30만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행정관할구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0이었을 때 보통 20%에서 25%만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농장,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 아니면 나무 심을 수 있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가 30만에서 50만 늘었을 때 늘어나는 20만 명을 기존 20%에 해당되는 면적에 겹쳐서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관농자 중에 인구가 30만에서 50만으로 20만 늘어나게 되면 다음 개발 후보지를 정해 놓게 됩니다. 그냥 인구가 30만을 멈춘다고 하면 더 이상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 지역으로 대전과 연결되는 곳에 개발 제한 구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지산 학살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지정해놨지만 도시가 팽창하게 된다면 최근 이 정부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지역의 도로 등의 기반설과 연계되는 곳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기존의 시가지의 기반설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60만, 70만을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기존 개발 용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 세종시에는 부도심권이 바로 조치원역이거든요. 이곳을 이 개발 후보지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인구 30만이고 인구 늘어났을 때 금남 일대를 개발 제한구역 해제해서 도시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정해지게 되면 실제 인구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늘어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종전의 관농자였던 곳 또는 개발 제한구역이었던 것을 뭐로 바꿔버린다? 도시역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변경은 어디에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과거 관농자가 도시로 바뀌게 되면 보통 토지의 가격은 10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10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결정하고 나면 그때 투자하면 늦었죠.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없지만 대신 관농자일 때 개발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그 길에 가 계시게 된다고 하면 그 10배 투자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직 이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도시지역을 주상 공녹으로 또 나눕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95%가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인구 1000만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우리 세종시와 서울의 면적은 크게 차이 난다? 비슷합니다. 면적은 비슷한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농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는 지금 인구 30만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대부분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존적으로 남아있고 이 세종시가 발전해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남북축을 생각합니다. 저 남북축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대전과 연계되는 축과 천안쪽과 연계되는 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원 위에 서창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서로 모르는 걸로 알고 서창역이 아마 청주 쪽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곳과 그리고 조치원과 건설지역 정부종합청사 지나고 그리고 반성역이라고 해서 대전에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이걸 관통하는 남북축을 형성하고 그리고 조치원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동서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축이 먼저 개발되고 그 이후에 동서축이 개발되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 서울 기준으로 서울이 X자 축으로 수도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서울에 인접한 여러 위성도시 중에 성남시의 분당이나 판교가 서울 강남에 워낙 근접하다 보니 높은 토지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서울 중심이라고 하면 서울역이나 종로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서울의 중심은 광화문 일대입니까? 강남역입니까? 강남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역에 가까운 곳이 토지의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곳 개발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찾던 곳이 용인 쪽입니다. 그처럼 이 세종시의 경우에도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개발 방향이 잡혀 있고 인구가 30만에서 40만 정도 돌파하게 된다면 바로 지하철 설치하는 것이 대두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남북축이 형성되고 수도권의 1호선과 대전
광역시의 지하철이 연계되는 남북쪽이 조성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는 모른다. 이제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나중에 좀 귀에 익숙해지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중개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돈과 친해 보이지 않으시죠? 시간 남으면 법 뭐가 개정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강의할 것인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돈과 별로 관계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자격 따시면 아주 돈과 친한 분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시면 아는 척만 해주십시오. 저 아는 척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좀 듣기 어려운 용어를 할지라도 저랑 비슷한 용어를 써주셔야만 나중에 중개업소 찾아와서 의뢰하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상담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신뢰라는 것을 좀 심어줄 수 있거든요. 일반인과 똑같이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법률 용어나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끌어당길 수 있고 신뢰감을 좀 줄 수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상업지역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도시역 중에 5% 이하의 상업지역이라면 저 상업용지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대신 이 상업용지가 7%, 10% 공급되게 되면 상가 중에 비어있는 건물이 생깁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이 건물 3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3년 전에 인구와 지금 인구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인구 늘어날 걸 생각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충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아마 우리 세종시 인구가 40만 정도 도달하게 되면 이 상가에 공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 들어갈 곳이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목 좋은 자리에 부동산 중개업 차리시는 게 일이시죠. 그걸 임대하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중개업하고 3년, 5년도 시간 지나게 되면 그 상가 가치는 2배 정도 뛰어오르는데 그동안 내가 임대료만 내게 된다고 하면 2년 뒤에 재계약 체결할 때 보증금 올려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내가 중개업 하시면서 그 임대료 낼 걸로 월세를 월이자를 해결하시게 된다고 하면 월이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이 잘 안 되더라도 상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처분만 하더라도 본전은 충분히 뽑고 남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세종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많이 공급되질 않습니다. 대신 인구 한 40만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상업용지가 부족한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가격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아파트 단지 입구에 상가를 많이 쳐다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주거지역과 일자리 만들기 위한 공업지역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이 대표적인 녹지지역이거든요. 이 녹지지역은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절대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남산 없애버린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세종시에서도 저 남산 역할하는 산이 있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저 이제 딱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왔습니다. 나중에 아시게 되면 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상공녹이 도시역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데 인구 규모에 걸맞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관농자는 비개발용도입니다. 그 비개발용도를 인구 규모에 걸맞게 도시로 바꾸는 것. 그리고 도시로 바뀌었을 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용도구역으로서 개, 시, 수, 도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 벨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 네 곳을 2번에서 읽어 보실 수 있죠. 박스에 2번 찾았습니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는데 서울특별시와 그 당시 5대 광역 직할시인 대전 외곽에 도시의 무질산 학살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워낙 착하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잘 살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데 다들 동의하셨거든요. 저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었을 때 그곳에 개발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인접한 도시의 토지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나갑니다. 대신 그 당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워낙 착하셨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건 말건 상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뭬 6.29 해가지고 머리 나빠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민정부로 정권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80후에 광주 일 기억나시죠? 군사독재 한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엔 총괄만 들이대면 조용하던 우리 국민들이 국민에 대한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자의식이 향상되다 보니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 불호판 가스통 들고 간다. 가스통 갈고 시청 가십니다. 그래서 1980대부터는 개발 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게 되면 내 땅값이 1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걸 뻔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과 똑같은 취지에 명칭은 바뀌어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을 2000년대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시가화라는 말 쓰게 되면 우리 시가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거 도시적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말은 앞에 무기가 실립니까? 뒤에 실립니까? 뒤에 실립니다. 그래서 저 시가 조정구역은 시가지 조성 시기를 뒤로 연계한다, 조율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져 있는 영종도 일대에 시가조정구역을 새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하루 드나드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라고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런 사람 많은 드나드는 시설에 땅이 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호텔 만들거나 또는 술집 만들거나 그런 일을 하길 겁니다. 대신 앞으로 우리는 이 호텔이나 술집이나 또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제가 대신 다 해드리겠습니다. 노는 건 저한테 맡기시고 앞으로 좋아하실 곳은 도서관, 학원 이런 것만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농담으로 들어주시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 많이 드나들게 되거든요. 이곳에 그냥 법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술집, 숙박시설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것 난개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조정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은 2017년도 12월까지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작년에 풀렸습니다. 이 시가조정구역에는 함부로 개발한다 못한다? 개발 못합니다. 풀렸으니까 하는 것이지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면 개발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과 똑같은 성적인데
행위자원의 규제가 가장 심한 것이 아마 시가조정구역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우리 통영 앞바다가 세계적인 굴양식장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수산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바다를 예사시하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바다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묶어놓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성격인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만들어준다니 다들 생각하셨던 게 에버랜드 있지 않습니까? 놀이공원 만들어주는 걸로 다들 착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정할 때는 반대하지 않으시다가 얘의 본질이 개발제한구역과 똑같고 땅값을 10분의 1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다들 인식하다 보니 신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게 되었을 때 다들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행위자원과 관련된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예 1970년대, 예 2000년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우리 해양수산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최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10년도에 계속 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나열하게 되면 개, 시, 수, 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용도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개, 시, 수도란 말로 대신하길 겁니다. 이러한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되신 겁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된 쓰임새를 땅과 관련된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일 때는 토지의 가격이 주변 시세의 10분의 1이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원래 가격이 찾아가고 더 뛰어오르죠. 그래서 나중에 세종시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금남면 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또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산업단지 공장 개발과 관련되어 전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는 전이면 쪽으로 그리고 우리 중에 목소리 좋으신 분 계십니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은쟁반에 옥붓을 떨어지는 그런 목소리라고 하는 가끔 비핵 부동산으로부터 전화 받으시면 그런 분들이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워낙 목소리가 좋다 보니까 다들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면 분양 쪽으로 한번 방향 잡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아직 이제 2주 보신 거죠, 서로. 좀 더 친해지시면 우리가 모여서 뭘 한번 해볼 것인가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다들 하여튼 나중에 돈 많이 버시는데 돈 많이 벌 때는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안 나타나시고 좀 한가질 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들이 그렇게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3번 잠깐 보시게 되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생활할 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종합병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 세종시 인구가 20만대라고 하면 종합병원 들어오면 망해버립니다. 적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넘어가니 이제서야 충남대에 병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약 30만 안 됐다고 하면 충남병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저 기반시설의 설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종합병원 만들고자 하는 소재지 특광 시군에 허가받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국립병원, 시립병원 이런 말 쓰는 것이거든요.
그냥 민간이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런 국립병원 아니죠. 민간이 만드는 것은 허가받아 안다는 것이고 시립병원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사례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순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사례인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러 기반설 중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러 가지 기반설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단어가 그 사업의 목적어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은 세종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죠. 올해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예 찾는 것을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나온다. 그게 정답입니다. 다만 내년에 나올 것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말하는데 틀리게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란 기반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나오면 앞에 도시군 계획서의 설치, 정비, 계량이 목적입니다. 천천히 나가십니다. 다만 우리 3. 기반서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고 4.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좀 서울 쪽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잘 몰라가지고 하남 위례 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판교 지구.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그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 찾았습니다. 저 6번은 2019년 12월 달에 없어집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은 2019년 12월 31일 날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올해 2018년도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문제를 두 문제 시험에 냈거든요. 내년에 없어질 것을 왜 시험에 냈는지 아마 우리 골탕 먹이려고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진짜 생소한 직업적인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내년 12월 31일 날 없어질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는 시험 내면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는 안 나올 거다 그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말 그대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규제를 최소화시키게 되면 개발 행위는 활성화되죠.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라 해서 층수가 5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제1호텔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러한 건물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입니다. 제가 전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전주시 인구가 지금 50만, 60만 정도인데 그곳에 125층짜리 빌딩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2롯데월드가 123층이거든요. 전주에 125층짜리 만든다고 하면 그것 분양 잘 되겠습니까? 공시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겠다고 합니다.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세종시장님께서 재정시안이라고 하면 아마 200층짜리 건물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만들어 놓으면 구경하겠다는 분들 많이 오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제1호대로도 지금 미분양 상태입니다. 송파 한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앞에 지하철 몇 군데 있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실입니다. 여기도 공실 분명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중요한 걸 해나가신 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꼭 한번 봐줘야 됩니다. 법적 성격과 관련되어 반가로 1번 구속적 계획이란 말 목차만 보십니다. 일반 구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적 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일반 구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가로 2번 행정 쟁송 대상 여부 소송 제기한다 못한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목차만 보고 끝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하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하는 계획이다? 개발정비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저 집행계획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할 필요 있죠. 거기까지만 해주십니다. 이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면 공법에서는 최소한 60점 나오실 겁니다. 하여튼 민법 이틀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론 하루, 공법 하루 정도 계속 해 주시면 이러시면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공법은 전혀 문제 없으실 겁니다. 공법 해결되면 최종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